이거를, 아니 대체 이거를 왜 넣는 거지, 이거를? 어? 이거 씨발 존나 웃기네. 너 너무 웃긴 것 같아, 이거. 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, 진짜. 와. 이걸로 내가 부금해야 되겠어. 존나 웃기네, 씨발. 어떤 새끼야, 이거 만든 거야? 어떤 새끼가 만든 거야, 이거 대체? 에? 눈깔이 해명하라고요? 아니, 나는 이렇게 뜬, 난 기억이 없는데? 어? 아니, 난 기억이 없는데? 이거 얘가 계속 할 거예요, 리액션을. 예, 감사합니다. 백구개, 고맙습니다. 백구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백구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10개 팽아 감사드리고, 카오님 감사합니다. 101개 감사합니다. 그니까 저는, 제가 원래 솔직하니까, 원래 솔직한 스타일이니까, 솔직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, 말씀 하나 드리는데, 일단은, 남아공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? 그죠? 남아공 컨텐츠? 남아공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, 좀 내가 방송 그것 때문에 공지도 내가 좀 많이 썼는데, 예, 말을 해드릴게요. 네. 말을 해드리겠죠. 좀 컨텐츠에 관련해서 좀 만드는 과정까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게시판에 적 같은 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말씀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. 예, 짚고 갈게요. 예. 일단 첫 번째로 남아공 컨텐츠 언제 1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방송국에. 아시죠, 여러분들? 네. 1회 언제 하냐? 1회 언제 하냐? 한 달 넘었죠. 한 달 넘었지. 지금 모르겠어. 뭐 도화말로는 한 두 달 뭐 됐다고 하는데, 어, 뭐 많아요. 아무튼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1회를 한 것으로 느끼고, 어떤 분들은 안 한 걸로 느끼고, 생각은 또 자유가 맞아요.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, 나는 내가 1회라고 얘기를 좀 못한 게,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컨텐츠가 몇 개 있었는데, 그걸 좀 쉽사리 할 수가 없어. 초반부터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, 손발이 안 맞는데, 뽑았어. 뽑자마자 바로 칠 수 있는 그거는 솔직히, 컨텐츠를 좀 하는 BJ들 말고는 갑자기 역행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인정하십니까? 일단은 컨텐츠를 할 것인데, 대신 예고는 언제 하겠다고, 예고는 안 할 거예요. 예고를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. 조만간 할게요. 조만간 할 거고. 그런데 얄미운 게, 좀 뭐를 할까 고민하고 상의하고 머리 아파 뒤지겠는데,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, 눈치도 없이, 게시판에 1회를 언제 한다는 둥 뇌를 빡빡 긁는 새끼들이 있어요. 아니 뭐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이거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까는 것도 아니고 막상 제시하라고 하면 노잼 욕처먹을까봐 쫄아서 적지도 못하고 그냥 까대는 글만 악성 새끼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악성 새끼들을 블랙을 넣었어요. 뒷박에서 뒷박으로 그냥 호박씨 까듯이 그냥 넣어버렸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. 까는 거는 누구나 깔 수 있어요. 누구나 깔 수 있는데 까지만 마시고 그 무엇을 하면 재밌겠다. 구체적으로 대안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생방 중에 그런 건 제가 다 읽고 뭐 방송 끝나고 다 읽고 제가 참고할 건 참고해서 캡처 떠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네. 그리고 그게 제 방송에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좀 감정이입이 좀 오지는 분들이 많은데 선동을 하려고 또 그런 글들을 꼭 올려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런 새끼들은 싹 다 블랙을 넣어버리고 안고 가지 않겠습니다. 적 같은 무조건 까대는 글만 다 블랙을 했어요.
네. 아무튼 결론은 조만간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 1회 했다고 생각해도 좋고 안 했다고 생각해도 좋고 하고 싶은 컨텐츠가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. 이게 해가지고 여파가 좀클 수도 있어요. 누가 못 살렸네 뭐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. 나름대로.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남아온 컨텐츠에 관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손발이 일단 맞아야죠. 호흡을 맞춰야죠.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, 진짜. 그런 거좀 신경 쓰지 말지. 네가 아니야.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. 예. 전자녀 안 돼요?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. 제가 신경을 어떻게 안 써요? 이거 왜안 되는 거야? 아까 됐었는데? 신경이 당연히 쓰이죠.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. 컨텐츠에 관한 부분. 아, 거박이 일 나가요. 거박이 일에 대해서 좀 질문 많으시던데, 거박이 일 당연히 나가죠. 예. 네. 당연히 나가죠. 나가기 싫지만 나가요. 예. 네. 나가기 싫지만 나가요. 나가기 싫지만 나갑니다. 네. 나가기 싫지만 나가요. 아니, 거박 2일을 나가기 싫은 게 뭐냐면은, 거루 형님이 거창하게 진짜 세세하게 잘 짜고, 정말 컨텐츠 비용에 돈 아낌없이 다 짜긴 짜는데, 그 양반하고 나하고는 똑같아, 노잼인 거는. 근데 더군다나 나는 좀덜 노잼 소리 듣는 거는 짧게 하고 빠지는데 그 양반은 24시간 내내 쳐버려. 그게 문제야. 그거를 씨발 나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, 뭐,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 똑같지. 24시간 그대로 치더라고. 아니, 그건 너무 좀 너무하지. 왜 1박 2일을 그거 하는 거야? 그거를 진짜. 1박 2일 할 거면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녹화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. 근데 그거를 스포를 누가 했어요? 철구가 나온다는 거를? 외지레가 그거를 했다고? 외지레가 그걸 스포했다고? 아무튼 27일이죠? 3일 남았네? 난다 까먹었는데? 나 그거 진짜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큰일 났네. 아, 가서 뭘 해야 되는지,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. 뭐 일단은 저는 가서 목숨을 걸고 방송을 일단 하긴 할 건데, 뭐 일단 가서 뭐 되는 대로 해봐야죠. 되는 대로 해봐야지. 연습하자고? 그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, 그게. 그리고, 컨텐츠. 아씨, 보이질 않아. 컨텐츠의 관하여. 아니야. 컨텐츠 구성. 예, 하나요. 구성의 보이지도 않아. 아, 콘텐츠 구성의 하나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예, 구성에 맞지? 구성에 맞지? 잠깐만요. 콘텐츠 구성에 관하여. 예. 맞지? 나 헷갈릴 때가 있어. 컨텐츠 구성에 관하여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, 제가. 일단은,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짜고 이러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좀, 속이 좀 시원하고, 속이 좀 시원하고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? 구성이냐, 구상이냐. 구성이라고 할수 있지. Yes or no? 말에 Yes or no? 연두색만 나오는데 정상이죠? 아, 지금 이거 쓰면 돼요, 이렇게. 일단은, 제가 컨텐츠를 좀 짤때요. 일단, 수위를 정해요. 수위. 컨텐츠를, 짤 때, 일단 수위를 정합니다. 총 5단계가 있습니다.
5단계. 5단계. 네. 5단계가 있는데 딱. 세 개가 뭐겠어요? 별 세 개가. 별 세 개가 뭐예요? 예? 별 세 개가 뭐예요? 미구현. 예? 이건 일단 아프리카에서 일단 아프리카에서 하면 영정 2만 이상 컨텐츠. 2만 이상 컨텐츠예요. 2만 이상 컨텐츠예요. 짧대. 네. 전자녀 단가요? 아, 일단 기다려봐요.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자, 별 두 개. 수위 높은 컨텐츠. 일단 봉준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뚫어줘서. 1.5만 이상이 별 두 개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 다음에 별 하나는 일단 조금 수위 있는 컨텐츠예요. 예시를 들어달라고요? 일단 이거는 별 3개짜리는 이거 여기 아프리카에서 하면 영정 수위 높은 컨텐츠. 일단은 여기서는 뭐 비키니가 있겠고요. 뭐 요가복 플러스 실내 비키니 요가복은 하나로 치자. 나 실내 비키니로 예를 들게요. 그냥 하나는 실내 비키니. 오케이. 그 다음에 1만 명 이상 마사지, 요가 등, 그리고 야킹 요가복 1만 명 이상, 요가복 플러스 마사지, 요가 등, 그리고 야킹. 야킹이 왜 수위냐고요? 야킹이 수위가 셀 수 있어요. 네, 야킹은 수위가 있는 걸로 쳐요. 아프리카에서는. 왜냐면 밖에 나가서 풍선 터뜨리기도 할 수도 있고, 밖에 나가서 뽀뽀도 받을 수도 있고, 뭐 다 있잖아요. 예, 뭔 말인지 알아요? 아시겠죠? 아, 알려드리는 거지. 그 다음에 시청자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. 시청자 기준 솔방 아니 선비 컨텐츠. 별이 색깔이 없어요. 별 색깔 없어요. 7천명 이상을 뜻해요. 노래 컨텐츠 등 감동 컨텐츠 선비 컨텐츠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 다음 솔방 작은 별 저 솔방 할 때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. 솔방 5천명 이상 소통 플러스 간단한 컨텐츠. 땀 하나 붙일게요. 작은 별에, 완전 존만한 별에 땀 하나 붙일게요.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인지도가 너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게스트 기준으로 컨텐츠를 짤 때 일단 수위부터 정하고, 수위를 정할 때 전 방송에서 무엇을 했는지 체크를 합니다.
요렇게. 우결이요? 우결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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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4개. 별 4개. 우결. 어? 필살기. 필살기. 어? 5개. 5개는 알죠? 대통령인 거. 대통령. 철구와 컨텐츠를 하였을 때. 네. 철구와 컨텐츠가 엮여 있을 때. 예. 네. 별 5개. 우결 필살기. 이거는 저 혼자 컨텐츠를 누군가와 할 때. 이건 아프리카에 정지 먹을 정도? 됐어. 이 정도 됐죠? 그 다음에 인지도가 너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게스트를 기준으로 컨텐츠를 할 때 일단 수위부터 제가 정해요. 수위부터 정하고 수위를 정할 땐 방송에서 무엇을 했는지 체크를 해요. 체크를 합니다. 일단 체크를 하고 주구장창 별 3개 별 3개 별 3개 주구장창 별 3개 아 별 2개 별 두 개만 해도 욕먹고 별 없는 이것만 주구장창 해도 욕을 먹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. 별 원래 미구현인데 구현돼서 아주 기쁩니다. 별 3개는 나중에 타 플랫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됐죠? 네. 별 3개는 타 플랫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아무튼, 자, 여러분들이, 자, 노잼노잼 거릴 수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,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,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 컨텐츠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써봤습니다. 써봤고 이걸 다시 잡아야 되겠네.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.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. 이거 그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좀. 일단 별 3개, 별 3개에는 일단은 상의타리도 써놔야 되겠다. 상의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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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의타리도 적어놔야 되겠네. 상의타리. 연예인 섭외? 연예인 섭외는 이거 연예인 섭외는 여기지. 별 2개지. 이건 뭐 굳이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연예인 섭외는 별개고 연예인 섭외는 좀 별개 얘기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들은 이미 몇 개월, 1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. 제가 보면은. 대다수예요. 이제는 그 글을 보면은 열받기도 열받지만 귀여울 때가 더 많고요. 일단 대도 않는 뭐, 공중파에서 프로그램 따와가지고 대안도 없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. 재밌겠다. 그걸 씨, 어떻게 해요? 어떻게 뭘 살리고 어떻게 누구를 투입시키며 카메라는 몇 대를 동원해야 되며 그게 쉬울 것 같죠? 안 돼요 여러분들. 힘들어요 진짜. 이것도 말을 안 하니까 진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고 있는 내용 좀 계속 싸지려 주지 마세요. 그 방송국에다가 개빡도니까. 이거에다가 연예인 섭외가 필살기라고 할 수 있지. 시청자 잘 나오니까. 연예인 섭외 별 4개. 네.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? 예.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가냐? 뭐 하시는데, 그럼 작가가 아니면은, 무조건 뭐, 이거 해봐, 재밌어. 뭘 어떻게 하라고요? 그거 써가지고 뭐, 재밌겠다. 뭐가 재밌는데요?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재밌는데요? 그 연예인들이 그 공중파에서 하니까 재밌는 거지, 편집되고 나오니까. 그 생방송을 하면 재밌겠습니까, 그게? 그것도, 그러니까, 물론 내가 못 살릴 수도 있어. 물론 누구는 살릴 수 있어. 분명히 그 제안을 하면. 난 못 살려. 자신 없어. 네.
자신 없어요 저는. G-L-E-Same-Bone. 너가 알아서 바꿔야지 씨벌. 그러면 세세하게 우리가 말해주냐? 세세하게 말을 하잖아 야 이 새끼야. 세세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걸 정리해주는 거 아니야. 세세하게 말을 해. 아니 세세하게 말을 안 해줘요. 어? 세세하게 말 안 해준다고. 셀리, 내가 지금 방금 셀리 말투 썼다고? 컨텐츠를 주면 네가 살려야지. 컨텐츠 통째로 짜서 달라 할 기세네 진짜. 와 진짜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를 방송을 딱 보는데 똑같이 보는 방송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준다니까? 푸엄마는? 근데 어떤 개자석들은 무조건 그냥 야 이 새끼야! 들으면서 씨야 까기만 하고 아 하는데 어 진짜 아 씨와 카톡 보내라니까 불만이면 WNW 아 소리 없이 내가 아주 내가 너네보다 힘이 약하니까 어? 나 이거 끼고 너네랑 싸울 거야. 어? 아주 그냥 여기 명치 씨발 빡 한 대 때린 다음에 씨발 요 인중 씨발 빡 한 대 팍 매기면 딱 끝나 이 새끼들이. 와 진짜 열받게 하네. WNW 이렇게 보내라니까? 이거 왜 샀냐고? 아니 이거 엘루나 엘루나 어서 오세요. 아니 이거 산 거는 아 순대 형님 초콜릿 150개 감사합니다. 이거 산 거는 싸움을 못 하니까. 어? 싸움 못 하니까 코 뭉개 줄게. 너 나 코 때리기 전에 너 불알 조심해. 너 진짜 불알 두 쪽 다 나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. 사람 구실 못 하게 내가 만들 수도 있어. 한번 좀 해 봐 한번. 난 날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순발력이 엄청 빠르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으니까 너 덤벼. 잠깐만 난방계를 글 써야 돼요? 또 말을 이렇게 못 알아먹는 새끼들이 있어.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물론 네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난방에 글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지? 이것도 진짜 능력이야 능력. 어? 아시겠지만 능력이에요. 똑같은 말 했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먹고.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? 이게 아니라 아니 글을 쓰는 건 좋은데 글을 쓰는 건 좋다 이건데요. 여보세요? 알았어. 아니 내 말 들어봐. 이해를 시켜줄게. 오케이. 아니 일단은 내가 그렇게 들렸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잠깐만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글을 써줄 때 약간 뭐 제안이나 뭐 대안이나 제시 같은 거 약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거 해라 이거 말고 그거 쓰되 정확히 써달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. 그리고 다른 사람 무조건 까대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준 거지. 끊어 꺼져. 뭔 얘기를 하냐 너랑. 좀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 이거죠. 부탁을 하는 거지. 그게 작가라고? 알았어요. 알겠어요. 그러니까 시청자 보는 입장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한다고요. 하는데 나도 내 말 할 거 한 겁니다. 여러분들이 글 쓸 때 한 말 한 것처럼. 네. 나는 뭐 입 다물고 아봉하고 있어야 되나? 웃음 포인트를 써달라고. 그것도 그렇고 그렇지. 상세하게. 저 안 삐졌어요. 예. 자, 몰아가지 마세요. 예. 아무튼 그 남아공 콘텐츠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좀 호흡을 좀 맞춰야 되니까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흡 없이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? 맞죠?